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는 인생의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과 여러 난리와 소문 가운데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이 시간 소생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두려움들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실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 주
명치 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다 나를 버릴 거야 하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보니 무교절의 첫날인 니산월 14일 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은 유월절의 만찬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바로 앞 30절로 연결하여 보시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올라가는 그때가 되는 거죠. 스승과 제자가 함께 모여 만찬을 나누고 기도하러 갈람산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 주님 다니시는 그 길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진 안팎으로 가득하여 지붕을 열고 중풍병자를 내린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은 고사하더라도 그래도 공생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동고동락한 12명의 제자들을 향해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내용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만 날 버릴 거야가 아닙니다. 정말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죠. 정말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혹 생각할 때 가룟유다는 특별히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게 된다면 그만 특별히 주님을 배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배신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분을 팔아넘겼든 아니면 정말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하는 자들이 도망을 했든 배신은 똑같은 배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참 가엽습니다. 그래도 한두루는 따라 나설 만도 하건만 정말 다 버렸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며 사시는 청북교회 성도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사시다가 혹시 배신당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셔도 한둘도 건지지 못한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 마음에 한 맺히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도 배신당했는데 내가 배신당하는 것 당연하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처한 위기도 잘 극복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제자들이 왜 자신을 배신하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배신하는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는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목자를 잃으면 양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잃으면 양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곤 주님께서 말씀을 이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 중에, 이 문장 중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시나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가 먼저 마음속에 오시나요? 아니면 먼저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나요? 갈릴리라는 단어가 부딪히나요? 저는 그러나가 제 마음 가운데 부딪힙니다. 우리 모두가 배신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음을 기약하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배신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불충한 거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배신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을 기약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금의 연약함보다 내일의 소망을 격려하고 바라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곳은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되는 끝의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지금의 모습은 사라지고 농부였던 사람은 농부로 어부였던 사람은 어부로 돌아가는 절망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먼저 가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절망의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인생의 연약함이 묻어나는 배신의 연속 앞에서도 기어코 목자로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되고 우리 앞에 서게 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양떼는 목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내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배신하는 죄인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절망하며 아픔으로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금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내시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인생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소망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 그걸로 살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도 살다 보니 사라지고 우리는 한번 꿈꿔보지도 못한 새로운 소망과 할 일들이 막 생겼던 것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믿는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절망은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로새기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북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살다 살다 이런 난리가 있었던가요? 우리 얼굴도 못 보고 가끔 지나가다가 얼굴 보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얼굴도 못 보고 항상 드리던 예배도 이렇게 어색한 모습으로 드리게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성도들은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망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자리에도 내가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특별한 반응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리 특별한 반응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승을 배신하고 버린다니요. 그것은 신앙인을 떠나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됩니다. 발표는 베드로가 했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 마땅히 그러했을 것이라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가 참 좋습니다. 아주 정열적이고 발표력이 뛰어나죠. 사람이요 복잡해 보이지가 않아요. 단순해 보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참 혼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를 웃음 짓게도 많이 하죠. 발을 씻기시려는 주님 앞에 발 말고 온몸을 씻겨주세요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의 성격과 그의 모양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는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여하튼 베드로가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주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된 마땅함을 잘 아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이야기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 베드로가 그만 말을 그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에게 답변할 때 이제는 아주 결단을 합니다. 뭐하라 결단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 이번에는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한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결단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하나된 결단이 그리 가벼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아는 바대로 그리고 생명으로 결단한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전적으로 100점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결단을 정말 전쟁에 나가는 이들의 결단처럼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을 전달해 줍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도 그리고 굳은 결심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아는 대로 되던가요? 결심한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안 되죠. 제자들도 안 되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아는 바대로 그리고 결심대로 지키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결단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대게 하시고 우리가 이처럼 지내게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치밀함과 나의 결단이 나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채우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에서 시편 127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결단이 넘치고 다짐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베드로의 모습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주님의 질문에 예전 같으면 옷을 찢고 대답했을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죠 라는 대답을 내어 놓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한번 반대로도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신의 결단이 자신을 이끌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위에서 자기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왜 이렇게 하지 못하냐고 답답해하지 않았을까요? 말고의 귀를 자르는 과격한 모습도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참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예배도 잘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믿음과는 별개로 사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죄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혼내주고 넌 왜 그거밖에 안 돼? 야단 쳐야 합니까? 손가락질 해야 합니까? 아니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주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보자, 한 번 더 힘을 내보자, 다시 일어서서 함께 신앙생활 해보자 소망하며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라성 같은 신앙인들이
인생의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우라통이 터질 만큼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누구는 할 말이 없습니까? 하지만 함부로 제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나 역시 그와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로 지금 내가 선 이 자리는 내가 선 자리가 아니라 내 지혜와 내 결단이 이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는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기약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여전히 소망하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때문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넘어짐도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여겨질 수 있는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악한 시대에 흩어져서 예배하며 때로는 암울하기도 한 이 시간 역시도 그동안 모이게 허락하신 교회와 서로 하나 되어 예배하는 주일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 채우시고도 남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시며 인정하시며 내일을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사시는 청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우리 거기서 만나자. 이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고백하시고 모든 것이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인정하시고 다시금 결단하며 소망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함께 통성기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있는 그 위치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더욱 사랑하며 소망하며 아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인생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모든 질병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나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이 위기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사랑하며 소망하며 아껴주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이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던 형제자매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나를 아껴주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귀찮았고 피곤했던 주일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주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시간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연약함을 가엾게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과 아픔뿐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시오니 우리의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르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위기 가운데서도 지혜를 발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각처서 각각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바라보셔서 이 환난과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기쁨과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번, 1000번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가엾게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하고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갈릴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 홈페이지에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세례 입교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혹은 담당 목사님이나 교구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정이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아마 한 주간 더 드릴 것 같은데 온라인 예배 예절을 잘 지키셔서 경건된 마음과 정돈된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하고 연락을 했더니 바지가 점점 짧아지고 있대요. 더 이상 짧아지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일 좋은 옷 꺼내 입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주보에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하나님 앞에 할도리를 행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전해드리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지혜와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질병과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이 세계, 이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